하이투자증권의 정원석 연구위원님과 이야기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오랜만에 뵙겠습니다. 네, 오랜만에 뵙습니다. 두 달에 이분이 그 1cm씩 자라신다는 그분인 거죠? 그래서 하이투자로 가셨다고. 아 근데 왜 이렇게 여의도에 이렇게 잘생긴 사람들이 많아요? 네. 이유가 있습니까 그게? 나도 30대 증권맨 때는 괜찮은데. 네. 삼성 디스플레이가 뭐 공장 하나 크게 한번 갑니까? 네, 지난주에 언론에 좀 보도가 됐었는데요. 네. 사실 삼성 디스플레이가 계속 이제 OLED 투자를 16년, 17년 때 대규모 투자가 있었는데 네. 그 이후에 뭔가 신규 공장을 지어서 또 한 번의 투자 사이클이 오지 않을까라는 기대감은 네. 쭉 있었습니다. 네. 그런데 이제 언론 보도에 따르면은 이제 지난주에 착공에 들어갔다라는 언론 보도가 나왔고요. 저희 쪽에서 직접 체크하기로도 일부 장비 업체와는 인프라 건설 투자에 대해서 협의가 진행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삼성 디스플레이의 OLED 그 건물 이름들을 쭉 살펴보면 네. A1부터 지금 A4까지 건물이 건설되어 있는 상황이거든요. 네. 그래서 지금 이제 신규 공장인 A5가 착공에 들어가게 되면 순차적으로 이제 설비 투자가 다시 한번 이어질 거라고 보고 있고요. 그에 앞서서 저희가 좀 살펴볼 부분이 있는데요. 결국 삼성 디스플레이가 왜 A5 신공장 투자를 하고 그 이후에 또 플렉서블 OLED 증설을 또 왜 하려고 할까라는 네. 부분에서 좀 살펴보면 결국은 앞으로 이제 폼팩터의 변화를 일으킨 이제 폴더블 스마트폰의 수요가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서 설비 투자 사이클이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A5는 뭐 만드는 공장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사실 A5는 공장 이름이고요. 네. 거기 안에 어떤 설비가 들어갈지는 아직은 확실치는 않습니다. 그런데 기존에는 A4까지는 플렉서블 OLED 혹은 네. 그 전에는 리지드 유리 기판 타입의 OLED 네. 스마트폰 위주로 투자가 이루어졌다면 A5에는 플렉서블 OLED뿐만 아니라 지금 얼마 전에 11월 달에 발표한 QD OLED 투자까지도 같이 병행될 가능성은 퀀텀 있습니다. OLED. 네네. 진짜 배기. 네. 어찌됐건 OLED의 발광원을 사용하고 퀀텀닷까지 접목을 한 QD 디스플레이라고 이제 삼성 디스플레이는 정식 명칭을 네. 붙였는데 지금 얘기하는 QOLED 말고 그죠? 네, 지금 현재 QLED 말고 네. OLED 대명적 TV까지도 투자가 확대될 가능성은 충분히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A1, 2, 3, 4는 그대로 유지를 하고 그다음에 5 추가 거죠? 네, 맞습니다. 어디다 만들어요, 근데 이거? 지금 삼성 디스플레이 본사는 아산에 있는 탕정이라는 네네. 지역이 있고요. 네. 지금 다 그쪽에 이제 A1부터 A4까지 공장이 있는데 거기 옆에 추가적으로 부지를 마련을 해서 네. A5 공장을 착공하는 거고요. 기존에 이제 OLED 라인들은 그대로 유지를 하고 네. 추가적으로 증설을 하는 방향인 거죠. 네. 근데 아마도 대형 네. 중대형도 여기서 만들 가능성이 좀 있다 이렇게 이제 보신다는 거죠? 네, 뭐 변수는 있지만 네. 원래는 지금 이제 올해 같은 경우에 첫 번째 QD OLED가 이제 투자가 시작이 됩니다. 네. 물론 언론 보도에도 많이 나왔는데요. 네. 첫 번째 QD OLED 대면적 TV 라인은 기존 LCD 라인을 가동 중단시키고 네. 그쪽 공간을 활용해서 전환 투자를 하는 형태라고 하면 네. 지금 내부적으로는 여러 가지 시나리오를 아마 그리고 있을 겁니다. 네. 지금 LCD 업황이 워낙 안 좋기 때문에 기존에 남은 LCD 라인들을 다 걷어내고 투자를 할지 아니면은 그런 부분을 어느 정도 좀 이어가면서 신규 공장에 QD OLED 설비 투자를 할지 그런 부분에서는 좀 여러 가지 상황들을 좀 살펴볼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A1234는 어쨌든 그 소형 네, 디스플레이 맞습니다. 만드는 거고 네. 그다음에 5는 한 디스플레이 공장을 만드는데 거기서 큰 것도 만들고 작은 것도 만들고 뭐 이럴 수도 있습니까? 아니면 대체로 효율성을 위해서는 그래도 큰 거 만드는 데서는 큰 거 만들고 좀 작은 거 만드는 데서 작은 거 이렇게 만드는 게 더 나은 건 아니에요? 네, 말씀하신 것처럼 효율성이 중요한데요. 네. 보통 스마트폰은 현재까지는 6세대 펩에서 보통 생산을 많이 하고요. 대면적 TV 같은 경우에는 궁극적으로는 이제 중국 LCD처럼 10.5세대로 가는 게 맞다라고 생각은 하는데 일단은 삼성 디스플레이도 OLED TV를 지금 양산을 해본 경험이 없거든요. 네. 그래서 일단 첫 번째 단계로는 8세대부터 시작을 하고요. 여기에서 양산 기술이 확보됐다라는 판단이 서면 뭐 2021년, 22년 정도에는 대규모 투자를 하면서 8세대, 10.5세대가 확대될 가능성은 충분히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자, 네. 그러면 사실 이제 디스플레이 업계 가장 큰 위협이 중국이잖아요. 네. 이제 LCD 쪽에서 워낙에 이제 이 세대 자체를 앞서가고 있는 상황이니까 중국 업체들이 네. LG 디스플레이도 대규모 적자 전환이 돼 있는 상황이고 그리고 거기다가 이제 TV 부분에서 LG와 삼성이 또 굉장히 감정적인 싸움을 하고 있는 상황에서 저 뉴스가 나왔단 말이에요. 네. 그러면
앞으로 지형도는 어떻게 보십니까? 한국과 중국의 경쟁도 그렇고 LG와의 관계도 소형과 대형으로 이렇게 나눠서 어떻게 보면 조금 역할 분담을 하려고 하는 건 아니지만 그렇게 해오던 건데 LG 삼성이 네. 이렇게 되면 이제 완전히 그냥 한번 붙어보자 이런 상황으로 가는 거 아니겠어요? 궁극적으로는 이제 나중에는 삼성과 LG 간에도 경쟁이 있겠지만 결국은 LCD 쪽을 간단하게 좀 살펴보면 네. 지금 중국 업체들한테 결국 국내 업체들이 밀린 거거든요. 네. 그런데 이 부분에서 기술 격차가 정말 우리나라 업체들이 기술이 뒤져서 중국한테 이번에 뒤진 거냐라는 네. 부분을 LCD 살펴보면 쪽에서. 네. 근데 그거는 기술 격차라기보다는 이거는 네. 처음부터 말이 안 되는 게임이긴 합니다. 아시다시피 중국 업체들은 정부에서 보조금을 지원받아서 투자를 하게 되고요. 네. 50% 이상을 이제 지방 정부에서 지원을 해주거든요. 네. 그런 상황에서 설비 투자를 하고 난 이후에 운영을 하면서도 보조금을 추가로 또 지원을 해줍니다. 그러면은 이제 감가상각비 같은 경우에도 회계적으로 뭐 10년, 20년 이렇게 워낙 길게 이제 할 수가 있기 때문에 표면적으로는 우리나라 업체들보다 이익 구조 가 더 나는 것처럼 보일 수가 있거든요. 예. 그러면은 결국은 우리나라 업체들보다 생산 원가는 회계적으로는 낮기 때문에 거기에서는 뭐 싸울 수가 없는 거고요. 쉽게 말씀을 드리면 슈퍼 금수저와 흙수저가 싸우는 싸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사실상 싸움이 안 돼서 결국은 억울하지만 우리나라 업체들이 접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긴 하고요. 더군다나 올해 같은 경우에는 수요도 안 좋은데 중국 업체들 때문에 공급 과잉이 워낙 심해서 3분기 때 우리나라 업체들의 그 LCD 쪽 영업이익률이 거의 20, 30% 적자가 난 상황이었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억울하지만 이 부분은 접고 가는 게 맞는 것 같고요. 점진적으로는요. 결국은 이제 대면적 쪽에서는 LCD 쪽과 경쟁을 하기 위해서는 저희는 OLED로 시프트를 해서 원가 절감을 해가면서 결국은 가격 경쟁력을 갖출 수 있도록 노력을 해야 되는 거고요. 네. 중소형 같은 경우에는 이제 LG 디스플레이보다는 삼성 디스플레이가 이미 일찌감치 그렇죠. 이제 OLED로 시프트를 했고 지금은 이제 또 폴더블의 그런 폼팩터의 변화가 있기 때문에 새로운 기회 요인은 충분히 있어서 그런 쪽으로 계속 이제 개발을 해 나가야 된다라고 보고 아니, 있습니다. 아니 궁금한 게 그런 거예요. LCD와 OLED가 최근에 이제 논란이 되고 있는 화질의 차 뭐 이런 것들이 있다고 하더라도 네. 그러면 중국 업체들도 저쪽 시장이 이제 열린다. 그래서 삼성, LG가 대형, 중소형 이렇게 나눠 갖고 있다가 삼성이 대형으로 들어온다. 그러면 야 우리도 지금 뭐 LCD 더 투자해야 되냐? 우리도 공장 두 개 지어가지고 또 보조금 줘가지고 아예 디스플레이는 다 우리가 먹어버리자. 왜? LCD에서 우리가 이겼으니까 OLED는 뭐 용빼는 재주 있겠나? 이렇게 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그 부분이 사실 이 업계에서는 고민이 될 수 있습니다. 공포죠, 네. 네. 그런데 이제 LCD보다는 OLED가 아무래도 기술적으로 이제 쫓아오기가 조금은 이제 힘든 부분이 있고요. 예를 들면 LCD는 디지털 같아서 장비만 있으면 이제 어느 정도 만들 수 있는 반면에 OLED는 경험과 노하우가 좀 중요하게 작용을 합니다. 그런데 이제 플렉서블 OLED 같은 경우에도 지금 중국 업체들이 굉장히 대규모 투자를 정부 지원하고 있는데 그 과정에서 이제 문제가 좀 될 수 있는 부분은 결국은 인력 유출이거든요. 네. 만약에 인력 유출을 어느 정도 컨트롤만 할 수 있다면 우리 업체들이 네, 국내에 그 좋은 기술력을 가지고 있는 엔지니어들이 중국으로 유출되는 것만 어느 정도 저희가 좀 조절을 할 수 있다면 네. 대면적 TV 쪽에서는 그래도 저희가 기술 격차를 좀 가져가면서 앞서갈 수 있다라고 보고 있고요. 다행인 거는 이제 막 중국 업체들이 아주 일부에서 예. 대면적 OLED TV 투자를 조금 하려는 움직임이 이제 막 시작이 되고 있기 때문에 지금부터 아마 투자를 한다고 하더라도 완공되는데 최소한 뭐 2년 가까이는 걸릴 것 같고요. 그 이후에 또 양산 기술을 확보하기까지는 시간이 또 소요가 될 거기 때문에 지금으로서는 OLED가 저희 우리나라가 많이 앞서 있는 네. 상황입니다. 그 화웨이에서 만든 폴더블 폰이잖아요. 네네. 바깥쪽 폴더블 폰. 네. 그 디스플레이는 어디 겁니까 그거는? BOE가 공급하고 있습니다. 아, 그건 BOE예요. 네. 아. 그리고 이제 지난주에 신제품들이 또 일부가 공개가 됐는데요. 네. 아시다시피 모토로라가 이제 예전에 레이저를 굉장히 1억 대 이상 네, 판매하면서 굉장히 인기를 끌었는데 그렇죠. 그거에 이제 2019년 버전이 폴더블 버전으로 이제 출시가 되고 있습니다. 1월 달부터 판매가 시작되는 걸로 예. 알고 있는데 모토로라 패널도 BOE가 공급을 하고 있습니다. 아. 네. 물론 BOE가 수율이
완전히 완성도가 많이 올라왔다 이렇게 보기는 어려운데요. 예. BOE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정부의 보조금을 받고 있다 보니까 낮은 수율이 있더라도 고객사가 원하는 물량이 있다면 뭐 낮은 수율로 계속 돌려서 거기서 양품을 골라서 공급을 해주는 그런 형태를 지금 아니, 취하고 있습니다. 만 개 주문 들어오면 한 12,000개 생산해서 2,000개 불량하고 만 개 낸다 이거죠? 네 맞습니다. 지금은 뭐 그거보다 훨씬 낮은 수율이지만 뭐 그런 식으로 지금 이제 전개를 해나가고 있고요. 계속 그렇게 경험이 쌓이다 보면 언젠가는 이제 기술 확보가 되기 때문에 수율은 이제 개선되겠지만 현재로서는 그런 식으로 대응을 하고 있습니다. BOE가 애플에도 지금 납품하고 있습니까? 아닙니다. BOE가 애플 그 공급 업체로 등록은 됐는데요. 네. 아직까지 아이폰에 공급을 하지는 못하고요. 그 삼성이라 이거죠? 네, 삼성과 아주 일부를 올해부터 LG 디스플레이가 공급을 시작을 했습니다. 네. 아직 저 애플 입장에서는 아직은 BOE는 아니라고 보는 건가요? 네, 그런데 애플 입장에서는 이제 그 가격 협상력을 가져가기 위해서 계속 벤더를 늘리는 대표적인 업체인데요. 기술력만 갖추면 언제든지 들어올 가능성은 있는데 저희 쪽에서는 내년까지는 조금 어렵지 않을까라고는 보고 있습니다. 근데 어쨌든 탕정에 A5 공장을 대형 OLED 쪽으로 처음 이제 들어간다면 사실 우리가 주목할 것은 그 하부에 있는 네. 그 뒷단에 있는 장비, 부품 소재 뭐 이런 뭐 이런 쪽 기업들이 새로운 매출처가 생기는 거 아니겠어요? 네. 그것도 삼성이 하니까 뭐 비교적 큰 사이즈로 할 거는 명확하나 해 보이고 변화가 좀 있었습니까 그 동안에 그 이런 이슈에 뭐 미리 업계에서는 다 대부분 알았을 거 아니겠어요, 그죠? 네, 그래서 이제 그런 기대감으로 올해 그래도 디스플레이 장비 업체들이 좀 주가는 상승 여력이 좀 있었고요. 네. 그런데 지금 이제 대면적적으로 말씀은 하시긴 하셨지만 일단 그것보다 앞서서 플렉서블이 먼저 투자될 가능성은 있습니다. 네. 그런데 지금은 이제 공장이 착공이 되는 시기이고요. 한편으로는 삼성 디스플레이가 아직 내년에 폴더블이 얼마나 판매가 될지 워낙 초기 시장이기 때문에 네. 예상 전망치는 있겠지만 내부적으로요. 네. 그런데 내년 수요에 따라서 투자 시기가 언제가 시작이 될 거냐라고 결정이 될 텐데 일단은 지금 현재 삼성 디스플레이의 플렉서블 OLED의 가동률이 아주 높은 상황은 아닙니다. 애플 전용 라인도 애플 수요 부진으로 인해서 그렇게 가동률이 높진 않고요. 그리고 그 아까 잠깐 말씀드렸던 예전에 7세대 라인을 개조했던 A4 라인의 가동률도 그렇게 높지 않은 상황이라서 당장 설비 투자가 급한 상황은 아니지만 내년에 이제 폴더블 수요가 굉장히 이제 가파르게 성장을 할 경우에는 네. 내년 하반기쯤에는 설비 투자가 좀 시작이 될 가능성은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폴더블에 대한 기대나 뭐 이렇게 판매 전망이 그래도 나쁘지 않은 모양이군요. 일단 그 여러 시장 조사 기관들이나 아니면 네. 증권사에서도 전망치가 굉장히 다양해요. 네. 그래서 지금 낮은 곳에서는 대략 한 500만 대 그리고 저희 같은 경우에 저희 IT 팀에서는 700만 대 정도를 예상을 하고 있고요. 전 세계 글로벌리 모든 브랜드 다 합쳐서 네. 그러니까 맞습니다. 아, 합쳐서 네. 전 세계 폴더블 레이저니 뭐 다 합쳐서 네. 네. 내년에 700만 대 정도를 보고 있고요. 일부 아주 높은 기대치로는 이제 1000만 대까지도 이야기들이 조금은 나오곤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폴더블 시장을 바라보는 관점은 이제 스마트폰 시장의 가격대별 분포를 좀 살펴볼 필요가 있어요. 네. 저희가 이제 2018년 기준으로 보면 900불 이상의 아주 고가 프리미엄 시장에서는 애플이 절대적으로 점유율이 100%입니다. 100%? 네. 네? 이 가격은 이제 저희가 소비자 가격은 아니고요. 아, 이제 업체들, 네, 업체들이 통신사한테 주는 가격을 이제 기준으로 하는 건데요. 아이씨, 자존심 상하네. 네, 900불 이상에서는 애플이 전부 다 점유를 하고 있고요.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는 800불 정도부터 이제 점유를 하고 있습니다. 살짝 차이나. 네. 언제 기준이에요, 이게? 2018년 기준입니다. 2018년 기준. 네. 그리고 화웨이 같은 경우에도 이제 말씀하셨던 메이트X 이런 폴더블 제품을 내놓고 있는데 화웨이는 중국에서 40-50%의 점유율을 가지고 있는 굉장히 큰 스마트폰 업체이긴 하지만 사실 고가 시장에서는 그렇게 점유율이 높진 않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제 폴더블 시장을 본격적으로 열어갈 수 있는 브랜드 파워가 있는 업체는 삼성전자와 애플이 가장 중요하다고 보고 있는데 애플이 폴더블을 출시하는 시기는 아직은 좀 여유가 있기 때문에 그 전에는 삼성전자 중심으로 아마 시장이 개화되지 않을까 싶고요. 내년에 700만 대 정도를 이제 말씀을 드린 것도 상당 부분은 아마 삼성전자 위주로 판매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애플은 근데 폴더블은 확실히 가요?
지금 저희가 계속 이제 올해 초부터 과연 애플이 언제쯤 폴더블 스마트폰을 출시를 할까 네. 계속 체크를 해보고 있는데요. 결국 애플을 저희가 계속 주의 깊게 보고 있는 이유는 워낙 이제 판매량이 크기 때문에 국내 서플라이 체인한테 미치는 영향도 크거든요. 네. 그런데 저희가 판단할 때는 21년까지는 출시하기가 좀 어려워 보이지 않나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2년 동안에도? 네. 2022년 정도로 예상을 하고 있고요. 그래요? 네, 너무 늦는 거 아니에요? 네. 좀 늦다고 볼 수는 있는데요. 현재 아직까지 폴더블이 갤럭시 폴드에서 약간 이제 접힌 자국이라든지 네. 문제점이 나오는 것처럼 일부 시장에서는 완성도가 조금은 더 보완되어야 되는 부분이 필요하거든요. 그런데 애플 같은 경우에는 그런 제품을 지금 섣부르게 내놓기보다는 이제 완성도가 높아지고 그리고 어플리케이션이나 멀티미디어 생태계도 어느 정도 갖춰졌을 때 이제 그때 시장에 진입하지 않을까라고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하긴 그것도 그러네. 뭐 초장에 누가 먼저 선점하냐 이런 게 아니라 다들 해봐. 시향착오들 다 보자고. 진짜 괜찮은 네, 거 하나 낼게. 그다음에. 접혀서 되겠어? 뭐 이렇게 하다가 완벽했을 때 최고의 고가품을 딱 내는 그 전략. 지금 애플 같은 경우에는 21년까지 어느 정도 출시 전략이 이제 나와 있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아직까지 21년까지 폴더블 출시의 그런 실마리는 잘 보이진 않는데 지금까지 아이폰의 흐름들을 보면 네. 아이폰은 의외로 애플은 스마트폰에 신규 기술을 채택하는 속도가 조금은 늦습니다. 트리플 카메라 같은 경우에도 중국이나 삼성전자가 먼저 이제 채택을 했었고요. 이제 지금 이제 11에 나왔죠. 네, 대세화가 되고 있는 패널 지문 인식도 애플은 지금 사용을 아직은 하지 않고 있거든요. 그래서 애플의 지금까지 트렌드를 보더라도 기술의 성숙도가 어느 정도 생태계가 잡혔을 때 시장에 진입하는 경우들이 많았기 때문에 폴더블도 그런 부분에서 좀 많이 고민을 하고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먼저 조금 어설프더라도 좀 신기한 거 내놓고 뭐 이런 짓은 안 한다는 거죠, 애플은? 네, 저희는 일단 지금은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자, 하긴 뭐 5G 폰도 애플이 좀 늦게 나왔죠, 그죠? 다른 회사들보다. 네. 그러면 그 아직도 저기 그 폴더블 관련한 그 일부 수혜주에 대해서는 아직도 좋게 보시나요? 네, 저는 제가 최근에 그 일선에서 영업하시는 그 증권맨들 몇 번 만났더니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 아, 선생님 5G 할 때 초반에 한 더블 났을 때 아유 부담스럽다 그랬잖아요. 그 후로도 한 서너 배 더 올라 버리잖아요. 네. 근데 이 폴더블도 사실은 어떻게 보면 만약에 한 10년 있어 보실래요? 그러면 다 폴더블 쓰는데 나만 지금 우리가 이런 거 쓰는데 예전에 지금 피처폰 쓰면은 네. 쳐다보잖아. 네. 그런 시장이 오지 않겠어요? 뭐 그런 얘기들을 하면서 다들 열었다 접었다. 아직도 예를 들면 뭐 이 폴더블에 꼭 들어가야 돼 힌지라든지 뭐 이런 거 만드는 회사들에 대해서 아직도 더 잘 봐야 될 겁니다.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네, 저희도 이제 그런 부분에서 많이 생각을 네. 하고 있는데요. 저희가 폴더블 시장을 이제 당장 내년을 바라볼 때 그리고 내후년도 마찬가지고 과연 삼성전자가 바라보는 폴더블 스마트폰 시장이 어떤 걸까라는 부분에서 저희가 한번 고민을 해볼 필요가 있어요. 지금 삼성전자 입장에서 볼 때 중국 업체들과의 기술 격차는 아직은 저희가 앞서 있는 상황이고요. 아시다시피 네. 메이트X는 뭐 영하 5도에서 사용하지 말라라는 공지가 나올 정도로 아직은 완성도가 좀 떨어진 상황이고요. 네. 또 말씀드렸던 것처럼 애플은 출시하기까지 여유가 좀 있고요. 네. 그러면 사실상 이 무주공산인 폴더블 스마트폰 시장을 삼성전자가 네. 아마 독식하고 싶어하는 전략을 펼칠 가능성은 충분히 네. 있다라고 봅니다. 삼성전자 IM 사업부 입장에서 보면 예를 들어서 저희가 가정하고 있는 700만 대를 내년에 판매를 한다라고 했을 때 예. 삼성전자가 폴더블을 공급하는 리테일 공급가가 150만 원에서 200만 원 좀 안 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예. 평균적으로 150만 원 정도만 잡더라도 내년에 폴더블 매출액을 일으킬 수 있는 규모가 약 11조 정도가 되고요. 와. 만약에 1000만 대를 판매할 경우에는 13조 원에 와. 육박하게 됩니다. 그래요? 그런데 저희가 이 폴더블 스마트폰의 본코스트를 좀 분석을 해보면 네. 현재 갤럭시 S나 갤럭시 노트 같은 플래그십 모델의 본코스트보다는 당연히 높겠지만
거기에 걸맞게 또 마진도 높게 책정을 해놨습니다. 그러겠죠. 그래서 일반적으로 갤럭시 S나 노트 같은 플래그십 모델이 시장에서 보는 게 미드틴 한 15% 정도의 영업이익률로 보고 있는데요. 네. 폴더블의 본코스트와 이 판매 가격을 비교를 해보면 최소한 25% 정도의 영업이익률은 남을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아까 말씀드렸던 700만 대 기준의 13조 매출을 발생시킨다라고 했을 때 25%의 영업이익률이면 대략 3조 정도가 되거든요. 네. 그런데 올해 이제 삼성전자 IM 무선사업부의 이제 전체 영업이익은 대략 한 8.8조 정도가 되는데요. 여기에는 사실 네트워크 장비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렇겠죠. 그래서 모바일만 저희가 발라서 추정을 해보면 대략 7.2조인데 만약에 내년에 폴더블 스마트폰을 삼성전자가 제대로 공격을 했을 때 그럼 영업이익을 약 3조 정도를 더 벌어들일 수 있다라는 판단을 할 수 있거든요. 네. 물론 갤럭시 S나 노트 사용자들이 일부 옮겨가는 카니발레이제이션이 그러겠죠. 생길 수는 있지만 예. 1조 정도를 거기서 잃더라도 3조 정도를 폴더블 시장에서 벌어들일 수 있으면 이익이 굉장히 크게 증가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쪽에서는 조심스럽게 예상을 해보는 건 결국은 삼성전자가 이 시장을 한 1, 2년 정도 헤게모니를 확보를 하기 위해서는 아무래도 중국 업체들이 따라오는 거를 견제를 하면서 기술 유출을 컨트롤하는 게 중요하다라고 보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실제로 요즘에 폴더블 관련 업체들을 보면 지금 내년 그림에도 다 단독 공급 업체, 독점 공급 업체로 다 가고 있어요. 그래서 예를 들면 힌지를 만드는 KH바텍이라든지 아니면 필름류, 특수 필름을 공급하는 사경하이테크라든지 아니면 최근에 조금 주가가 상승하고 있는 메탈 플레이트를 하는 파인테크닉스 이런 업체들이 지금 다 솔벤더 체제로 이제 공급을 하고 있는데 이런 것들이 결국은 삼성전자가 생각하는 그림이 너무 여러 벤더를 가져가면 가격을 낮출 수는 있겠지만 중국 업체들로 공급이 될 수 있다라는 것들을 이제 어느 정도 차단을 하기 위해서 그런 부분에서는 당분간은 솔벤더 체제로 이어질 가능성도 있고 그렇게 되면 결국은 그 업체들이 1, 2년 정도는 수혜를 온전히 맛볼 수 있는 가능성은 남아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솔벤더라는 거는 그만큼 그 단가의 경쟁력을 확보해 줄 거다라는 그런 기대란 얘기죠. 네, 맞습니다. 물론 지금 이거는 저희 IT팀의 생각이긴 하지만 현재 전개되고 있는 방향이 그런 방향이 아닐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삼성이 얼마나 지금 폴더블에 대해서 민감하게 보고 있는지를 알 수 있는 부분은 지난주에 언론 보도가 된 게 하나가 있어요. 삼성에서 폴더블 관련된 정보를 외부로 유출하는 거에 대해서 신고 사례에 대해서 최대 1억 원 포상금을 이제 주겠다라는 기사가 기사가 나왔었거든요. 신고자한테 1억 원 준다고요? 네네네.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보더라도 이런 것들이 외부로 유출되는 거에서 굉장히 민감해하고 있고 이제 오랜만에 나온 스마트폰 시장에서의 폼팩터의 변화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뭔가 소비자들한테 와우 이펙트를 불러일으키기 위해서 여러 가지 준비를 하고 있는 걸로 보입니다. 폼팩터 중에서 꽤 큰 변화인 거죠? 이 정도 폴더블 변화는? 나는 이 스마트폰이 나온 이후에 가장 큰 혁신이라고 보는데. 네, 이 폴더블 시장이 최근에 나온 제품들을 좀 살펴보면 두 가지 측면을 생각을 할 수가 있어요. 첫 번째로 이제 최초로 판매되기 시작한 갤럭시 폴드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기존 스마트폰보다 7인치대 7.4인치 정도로 사이즈가 커지면서 이제 멀티태스킹과 멀티미디어를 누릴 수 있는 가격은 비싸지만 그런 것들을 소비자들한테 제공을 해주는 측면이 있고요. 최근에 이제 공개된 모토로라 레이저라든지 아니면은 내년 초 정도에 출시될 삼성전자의 클램쉘 모델 조개 껍질 모양의 이렇게 접는 형태의 폴더블 같은 경우에는 가격은 그렇게 높진 않겠지만 결국은 사이즈는 같더라도 휴대성을 이제 강조하는 제품이거든요. 그래서 결국은 소비자들이 어떤 거를 선호하느냐에 따라서 시장이 열리겠지만 두 가지 측면에서 다양하게 제품들이 개발이 되고 있는 방향입니다. 근데 이제 그 폴더블도 굉장히 빠르게 기술이 계속 업그레이드 되고 있기 때문에 이번에 모토로라 레이저의 이제 실제 동영상을 보면 갤럭시 폴드에서 못 보던 아주 간격이 없이 완전히 접히는 그런 형태를 취하고 있거든요. 간격이 없이 완전히 접힌다는 게 뭐예요? 그 이제 갤럭시 폴드 같은 경우에는 접더라도 힌지 부분에 약간 틈이 벌어져 있습니다. 지금 현재? 네. 그래서 거기에 이물질이 들어가서 문제가 발생을 할 수 있다거나 그런 이슈가 좀 있는데 이번에 레이저 같은 경우에는 제로갭 힌지라고 해서요. 접었을 때 아예 간격이 벌어지지가 않습니다. 어디서 만든 거예요? 그 제로갭 힌지?
힌지는 저희도 지금 계속 파악을 하고 있고요. 이제 우리나라 업체는 아닌 모양이고요. 네, 우리나라 업체는 아닌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페나 같은 경우에는 앞에서 말씀드렸던 이제 BOE가 공급을 하고 있고요. 또 지난주에 새로 공개된 것 중에 하나는 같은 이제 계열사의 레노버가 PC를 접는 형태로 지금 폴더블 PC를 공개를 했습니다. 폴더블 PC요? 네, 노트북을 반으로 접는 거죠. 아, 대세네 이제 접는 게. 접힌 바닥에 놓인 부분은 키보드로 사용하고 이제 반대쪽은 화면으로 사용하는 그런 있고. 것들도 시연을 해서 보여줬고요. 판매 일정을 정확하게 구체적으로 발표하진 않았는데 내년부터 이제 판매 계획이고 가격도 아직은 미정이지만 충분히 지금 준비는 되고 있는 상황이라서 지금 이제 벌써부터 스마트폰에서 PC까지 폴더블이 시장에 확대되고 있는 그런 그림으로 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디스플레이 쪽에서는 폴더블 디스플레이가 주목받을 수밖에 없겠네요. 네. 그래서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삼성 디스플레이도 결국은 이제 증설을 해야 되는데요. 지금 삼성 디스플레이 내에는 더 이상의 여유 공간이 없기 때문에 일단 여유 있게 공장을 좀 먼저 지어놓고 이제 공장 착공 이후에 시장 상황들을 봐가면서 결국은 이제 증설에 다시 나설 걸로. 대화면 QOLED로 갈 거냐 아니면 폴더블로 할 거냐. 네. 두 쪽 다 고민을 아마 할 겁니다. 디스플레이 부분도 그러게 굉장히 또 관심이 가네요 이제. 근데 아까 예를 든 그 종목들 지금 사시라는 건 아닙니다 절대. 예, 네, 그냥 두고 네, 보시라는 거죠. 이미 많이 올랐어요. 예, 네, 많이 올랐어요. 많이 올랐죠? 네, 많이 올랐습니다. 그런데 거기서 딱 한 번 웃으시는 오늘 한 번을 안 웃으시다가 많이 올랐다는 얘기 한번 살짝 계속 웃으시는 거 보니까 리포트 썼다는 얘기지. 아, 아닙니다. 모르겠어요. 그런 건 아니고요. 네. 샀다는 얘기인가? 네, 앞에서 이제 여쭤보셨던 것처럼 네. 이게 앞으로도 계속 주가가 올라갈 수 있을 거냐 없을 거냐라는 부분에서는 충분히 그런 기회 요인도 아직 더 남아 있을 수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아, 오늘도 뭐 재밌네요. 아 근데 참 이 기획 잘한 것 같아. 매주 화요일 IT 쪽 얘기를 들으니까 아 나도 IT에서 꿈나무. 예. 빨리 이거죠. 폴더블 한번. 2년 빨리 돼서 폴더블로 가시길. 저도 구경 한번 해보세요. 회사에서 법인폰으로 제일 많이 하는데 나라도 어떻게 하는지 사주세요. 하나 사 드리겠습니다. 네.